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. 질문 큐.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갈증보다 오히려 먹는 행동, 배고픔 행동 이것들이 이제 그 황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연구비를 따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 바닥 쪽에 저희가 활고렉이라는 그 뇌핵이 하나 있습니다. 거기 지역에 있는 그 POMC라는 단백질을 발현하고 있는 뉴런들을 자극하면은 24시간 동안 자극을 했더니 쥐의 몸무게의 10%가 빠졌습니다.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뇌 자극 받으셔가지고 다이어트 10% 할 수 있으면은 그거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식이요법 하시겠습니까? 뭐 이런 이제 윤리적인 함의는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인마다도 사실은 이 영상 신호가 예를 들면 똑같은 색을 보지만 서로 다른 뉴런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사람 노란색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걸 이 색이 노란색이야 라고 학습이 됐어요. 근데 그때 나오는 신호하고 다른 분이 노란색을 볼 때 신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전혀 다른 사전을 써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맞춤형이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걸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공통적인 걸 찾아서 어휘사전을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뭐 예를 들면 눈썹이 있냐 없냐 뭐 입술이 까맣냐 뭐 이런 거는 대체로 비슷한 신호를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보다 더 정교해지려면 공유되는 사전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기술적으로.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 오픈소스가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상해보라고 하고 신호를 잡으면 되니까 사전을 만드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공통된 신호로 나올 것이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어느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눈의 망막에다가 영상을 비춰주면 이 사람의 시신경을 타고 이 영상이 들어가죠. 그래서 나를 상대방이 꿈속으로 넣을 수도 있다.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. 그게 현재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전기신호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직은 기술 수준이 초보 단계에 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있고 하지만 개별차는 고려해야 될 것 같다. 그런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. 꼬마 선충이 매력적인 동물입니다. 자식을 팔지 마세요. 단순하기 때문에 커넥텀을 연구를 했고 지금은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죠. 아까 세우천 승이 하고 있었던 그 아이와이어라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 커넥텀을 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좀 훨씬 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지금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초파리 에서 커넥텀을 연구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자현미경으로 자르는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수만 개의 뉴런들이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훨씬 더 복잡한 아마 커넥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나오면 또 다른 역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.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정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.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서우면 뭐 얼어붙기도 하고 화가 나면은 뭘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
생쥐가 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왜 공포를 느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 그거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 감정 비슷한 행동은 이미 악어나 도마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그들의 뇌를 잘 비교해보면은 사람에는 있는 대뇌 신피질이 없습니다. 그러한 동물들에서는. 그러한 동물들에서 감정이 했던 역할은 최고위 의사결정 중추였던 겁니다. 우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물들은 감정을 사용해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했던 거죠. 그런 의미에서 감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시도가 되고 있고요. 그 정의를 네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, 인공지능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것은 이제 다만 우리가 화를 느끼듯이 공포를 느끼듯이 사랑을 느끼듯이 그 인공지능도 그렇게 느낄 것이냐면 그거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.